온라인 정리가 끝났으면은 이제 스닝이 들어갈 거예요. 보통 여기 스닝을 많이 넣을 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많이 스닝을 가로로 좀 하는 경우가 있고 세로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가로로 하는 경우는 딴게 없어요. 이 면을 좀 깔끔하게 할 때, 그래서 가로로 잡아야 가위가 세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모양을 좀 깔끔하게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잡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살짝 밀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아무래도 이제 네이프 부분이 좀더 깔끔하게 잘 보여야 되니까 가위 자국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스닝 기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로로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로로 해서 잡는 경우는 움직임을 좀 많이 줄때 하고요. 이렇게 면을 좀 깔끔하게 하면서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는 이런 면을 살리면서 여기를 이 하드한 부분을 좀 가볍게 하고 싶을 때는 이런 기법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엔지 스님을 포인트 커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끝부분에 좀 이쁘게 라인을 정돈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말리는 느낌을 좀더 이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새로 이거 잡아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푸시 스트로크죠. 안으로 넣으면서 자를 살짝살짝살짝 끝에만 베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말리는 효과가 좀더 커집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질감 처리를 살짝살짝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해서 슬라이싱으로 질감 처리를 살짝살짝 요래도 이제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죠 지금. 포인트 커트를 이용해서 지금 또 살짝 잡아주고 있습니다. 연결선을 좀더 이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이 비포어, 애프터. 그래도 지금 마지막 라인은 또 살짝 잡아줘야 되니까. 사이드 쪽은 여기 이 부분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멋모르고 여기 같이 다 잡아가지고 쓱 해버리면 여기
이 무게감이 약간 우리가 맞춰놨던 게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이쁘게 연결이 안 돼요. 여기도 질감 처리만 살짝, 살짝 보고서요. 본인이 맞춰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면 딱 맞는데 여기를 또 같이 해놓으면 또 빵꾸 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정확히 했던데 안 했던데 그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잡은 상태입니다. 우선 이제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이쁘게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브추어죠? 이런 식으로 커브추어. 위에도 또 잡아주셔야 되고요. 머리를 보고 하지 말고, 이게 섹션. 아까 했던 섹션 빼고, 안한 섹션만. 그거만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섹션, 귀 앞쪽. 네. 중간에서 끝부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제 중간에서 끝부분 쪽으로 나오는 쪽에서 하는 게 아주 이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랬나로 지나서. 살짝만 그냥 잡아줄게요. 네, 연결만. 이렇게 질감 처리가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윗부분에 좀더 이쁘게 해주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잡습니다. 이렇게 호리젠탈로 잡아서, 아, 버티컬이죠. 버티컬로 잡아서 이렇게 끝부분만 할 때도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넣어서 이쁘게 약간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포인트 커트로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윗부분은 또 이제 움직임이 좀 만들어져야지 좀 이쁘니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잡아주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죠. 테이퍼링이라고 해서요. 슬라이싱하고 비슷한 기법이긴 한데, 잡아서 쓱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자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끝부분 위주의 테이퍼링 잡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좀더 부여를 해놨습니다. 원형 잡고, 이제 모양 느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시컬 드라이를 좀 해서 완성형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